우리 성경 에스더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Amen. Let us look together at the book of Esther, chapter 8. 에스더 8장입니다. Esther, chapter 8.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from verse 3 to verse 13.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왕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방, 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그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 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되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 또 미국에는 자기 주장만 있지 그렇게 진실, truth는 없는 것 같아요. So in this 21st century America that we are living in, there really is no truth. It's all about kind of your own perspective.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어떤 도구로 모든 것들을 써요. 정치도 그 역할을 하고 언론도 뭐 경제도 교육도 모든 것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So things like politics, the media, education, various things. It's just for people to give out their own personal opinions. 정치도 어떤 truth 또 가야 될 길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 선거잖아요. 그런 외침들만 있는 것 같아요. And for politics, rather than finding out what is the truth, it's just kind of following your own opinion. And we have the election coming up soon. 그리고 이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도 정확한 보도 공정성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 막 하는 그렇게 이제 언론도 완전히 이제 색깔이 변해가는 것 같고요. And the press has completely changed to. From stating what the truth is to from stating what is fair, what is right to just bringing out personal opinion. 아마 한 1, 2년 3만 이렇게 가까이 아주 막
붐을 이루는 게 있죠. 유튜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은 팩트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들을 사실처럼 그냥 올리는 그게 아주 대세예요. And for the past few years, we see a spike in YouTubers where they, rather than speaking out the truth, it's they're speaking out their own personal agendas.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그 truth하고는 그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truth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And so what you like and what is the truth are not the same thing, and yet people are saying what they like as what it seems to be the truth.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사실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nd so these days people do not value truth at all. What is more valuable is just your own thoughts.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언론도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 줘요. And so rather than the press speaking out the truth, it is just speaking out what people want to hear. 예,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세상, 우리 늘 자주 얘기 드렸죠. 포스트모더니즘의 아주 특징이에요. And this is a characteristic of postmodernism, just going after and speaking out your own personal opinions. 그래서 진리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 그래서 세상은 아주 자기 방식대로 사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And so the world has become very chaotic in the sense of there is no longer any value for truth.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동시대에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겼는데 그게 지금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이 생겼어요. And as we live along this flow of this world, we have come to face something that we never would have imagined, this virus.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막 진리는 없고 다 자기 주장만 있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는 데다가 팬데믹이 터지니까 사람들은 그야말로 답답한 거예요. In a world where there's no truth and everyone is just seeking out what they desire, well, this pandemic has become very severe. 우리 지난주 뉴스에서는 그랬거든요. 내년 4월쯤 되면은 이게 팬데믹이 잦아질 거라 그랬는데 이번 주 뉴스에서는 내년 말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What is interesting is last week when you check the news, it says that around next year, April, this pandemic will be pass over. But looking at the news this week, it says by the end of next year. 사람들 생각에 올 여름, 여름이 되면은 감기도 여름에는 잘 안 걸리듯이 이것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니까 햇볕이 뜨거우면은 다 없어진다 그랬더니 햇볕 뜨거운 7월 달이 피크였잖아요. 그리고는 뭐 올해 뭐 연말 되기 전에 약이 다 나와서 된다 그러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내년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힘들어요, 그러면요. And people originally thought that maybe around July or in the summertime because it's really hard to get sick that the virus would maybe die off because of the sun and so forth, but they say that it's going to last even until the next year and so people are really going through a hard time now. 만약 혹시 내년 돼 가지고 한 1, 2년 더 걸리겠다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And then what's going to happen if they say, oh, no, no, it's going to finish the next year or 2 years later? People are really going to suffer. 예, 그런 뉴스 하나하나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 모두에게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정서에. 또 여러분 정신세계 안에. And these news, it just doesn't just pass on, but it really makes, it causes damage to our emotions and our mentality. 그래서 혹시 치료약이 나오고 뭐 백신이 나와서 끝나진다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받았던 데미지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세컨더리 팬데믹이 되겠지요. And though we might anticipate treatment or some kind of vaccine that comes out, the problem doesn't end there, but there's going to be a secondary pandemic that arises.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정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싶어요? 영적 문제로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굉장한 영적 문제 속에 혼란 속에 헤매게 될 거예요. And so this mental problem doesn't just end with a mental problem, but Satan will utilize that to cause it to become a spiritual problem, and people are going to wander and struggle spiritually. 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에스더서를 우리 같이 읽었었죠. And today we looked at Esther together. 이때 상황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It is a very chaotic time. 지금 자기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페르시아에 거기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는데 기가 막힌 공문이 하나가 내려왔어요. And so the people of God already are not living in their own hometown, but they were captives to Babylon, and now Persia has taken over, and there is this decree that comes out that is very difficult. 그게 에스더 3장 앞에 보시면은 13절에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페르시아의 127개 각 그 도에 내려진 공문이었어요. And if we look back at Esther chapter 3, it says in verse 13, it was letters were sent by couriers to all the king's provinces with instruction to destroy, to kill, and to annihilate all Jews, young and old, women and children in one day, the 13th day of the 12th month. And this was sent to all the 127 provinces. 지금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디펜스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마지막 달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 보이는 즉시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다 살육하고 죽이라 재산은 다 뺏어라 이런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And so there was this decree that was sent down to say that no matter if you're young or old, in one day, on the 12th month, the 13th day of the 12th month, all these Jews were going to be killed and they're not in their hometown. They have no means of defense. 여러분 전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딱 두 나라의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의 싸움이 역사예요. And Augustine mentioned this before that there are two kingdoms. There's the kingdom of Satan and the kingdom of God that are at work. 역사를 보는 중요한 안목인데 그럼 이 사건도 어떻게 봐야 되죠? 예. 이 두 나라의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And so this is a great discernment that Augustine made. And so we need to see that there are two kingdoms at battle in this text as well. 예. 옛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뭐지요? 신약의 교회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어디의 싸움이에요? 세상 나라의 사단의 나라의 큰 싸움이 지금 벌어졌어요. And so the Israel of the Old Testament is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And so it is Satan against the church. 사단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서열 2위 하만을 통해서 지금 굉장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고 유다 민족들을 완전 말살하는 지금 플랜이 진행되어지고 그게 이제 각 도에 다 퍼지게 됐어요. And so Satan is utilizing this second in rank person Haman to cause this kind of disaster to happen upon the Jews. 이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이잖아요. And the two people that arise out of this are Esther and Mordecai. 이게 하만이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였다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고 왕이 그 소식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만은 처형당하죠. And the king comes to see that this was a plot that was made by Haman to do this destructive work. And so Haman is sentenced to death.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이 조서가 각 지방에 벌써 전달이 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But that itself is not the true problem, the true solution. The problem at hand is that this decree to kill was already sent out to all the people. 예,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한 번 그 법령이 내려지면 조서가 내려지면은 그 조서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In Persia, when an edict is written down and commanded, there's no one that can undo it or change it. 이거는 조서를 내렸던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번 발표가 공포가 되어지면은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게 페르시아의 조서예요. And so, not even the king could do anything against this edict that is written. This is what the power of Persian edict is. It cannot be changed. 그러면 하만은 지금 처벌을 받아서 죽게 됐지만은. 그러면 그 법은 법령은 공포가 됐는데 12월 13일이 되면은 모든 유다 백성은 멸절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게 이슈예요. And so Haman, the one who plotted this, is sentenced to death. But that's not the true issue. The true issue is that on this 13th day of the 12th month, all these people know that they're supposed to kill the Jews.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은
지금 여기 아수에로라는 지금 페르시아 왕 이전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던 시절에 다니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And some of you might remember before this reign of Ahasuerus, there's King Darius, and that was during Daniel's time. 그때도 사단의 음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방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공포했던 적이 있었어요. And even then, there was Satan's scheme, and he utilized the other officials there to try to sentence Daniel to death by saying, "Anyone who does not bow down to you, the king, is going to die." 그리고 이미 조서가 나갔는데 그 뒤에 나중에 이게 음모라는 게 알게 돼 다리오 왕이 알게 됐어요. And so it is after that time when Darius, King Darius, comes to know this power of the edict. 그런데 이미 조서가 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이 법은 바꿀 수가 없는데 왕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든가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And so this edict, when it's decreed, there's nothing that the king could do to change it. 지금 6장 8절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파사에 메대와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그때 이제 금령을 딱 찍거든요. And so it says in Daniel 6 verse 8, Now, O king, establish the injunction and sign the document so that it cannot be chang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Medes and the Persians, which cannot be revoked. 도장을 찍고 나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14절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은요. 고칠 수 없는 법이에요. And so after this document is stamped and sent out, there's nothing he can do. It says in verse 14, Then the king, when he heard these words, was much distressed and set his mind to deliver Daniel. And he labored till the sun went down to rescue him. And no matter how hard he worked, there's nothing he can do to change it. 그 다음 한 18절 보시면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니라. 법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손을 못 대는 법이에요. 그게 18절이죠. And in verse 18 it says, And the king went to his palace and spent the night fasting. No diversions were brought to him, and sleep fled from him. And so no matter how much he tried to come up with some kind of plan or idea in his mind, there's nothing he can do to change it. And it caused him to not be able to sleep.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이 막 달려서 왕이 혼자 사자굴까지 가잖아요. And so he has no choice but to let the night pass by and put Daniel into the den of lions. And so the next morning he himself goes out to the den.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We look at verse 20.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예.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가서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서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슬프게 울면서 너 정말 살아있는 거냐? 네가 믿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 법 앞에서는 왕도 손을 못 대는 게 그 법이었어요. And it says, As he came near to the den where Daniel was, he cried out in a tone of anguish. The king declared to Daniel, O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has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been able to deliver you from the lions? And so he cries out in this tone of anguish. He goes near to the den and he asks, Daniel, are you alive? Because had no choice but to follow the decree that he declared and put him into the den of lions. 근데 지금 발생한 에스더의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을 당해야 되는 도리굴 당해야 되는 그 공포가 이미 나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But when we look at the state that Esther is in our text for today, we see that it's not just one person like Daniel that's involved, but the entire nation. And so everyone is in the state of panic. What can be done? 이 사건 앞에서 8장 3절이에요, 에스더. And we see in chapter 8, verse 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지금 하만이 죽고 난 뒤에 얘기예요.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이제 왕 앞에 엎드려져서 우는 거예요. 이 법이 이렇게 이미 발표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It says, Then Esther spoke again to the king. She fell at his feet and wept and pleaded with him to avert the evil plan of Haman the Agagite and the plot that he had devised against the Jews. And so she's weeping, she's begging, she's crying. What can, is there anything you can do? Yeah. 이 아주 절절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에스더가 왕한테 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부탁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And so look at this dire, unexplainable situation where Esther's doing something, asking a favor that the king cannot do to the king himself. 그런데 희한한 것은 페르시아가 생기고 난 뒤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초유의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쭉 등장을 해요. But there came to be an event where it that never happened ever in Persian history and that is what we read today. 아, 5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려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It says at the end of verse 5, let an order be written to revoke the letters devised by Haman the Agagite. 이때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데에게 이르되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지요.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예. 다른 조서를 내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And so in verse 7 it says, Then King Ahasuerus said to Queen Esther and to Mordecai the Jew, Behold, I've given Esther the house of Haman, and they have hanged him on the gallows because he intended to lay hands on the Jews. But you may write as you please with regard to the Jews in the name of the king. Yeah. 지금 역사 안에 누가 개입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And so we can see that God is the one that is involved in this time of history. Yeah.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른 조서를 쓰도록 하는 거예요. And so there's something else that's being written. 그러니까 있던 조서를 철회하는 게 아니고 없애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조서 하나를 법령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So it's not there that they're abolishing the king's edict, but they are making another edict on top of it.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은 누가 쓰도록 만들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쓰도록 만들어요. And the content of that edict is to be composed by Esther and Mordecai. 그리고는 도장은 누가 찍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찍어주겠다는 거예요. And who will seal it? The king says, I will seal it. 9절 보세요.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예, 누가 시켜요, 조서를? 모르드게가 그 법령을 이렇게 구상을 누가 해요? 모르드게가 하는 거예요. And verse 9 says the king's scribes were summoned at the time, the third month, which is the month on the 23rd day. An edict was written according to Mordecai, and so Mordecai is the one that's being in charge of writing this new command. 그래가지고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대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새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로 문자와 언어로 쓰되 예, 각 나라의 언어로 써서 127 지방에 전부 보내도록 예, 새 공문이 다시 발표된 거예요. And continuing verse 9 says it was written to the satraps, the governors and the officials across 127 provinces and to each province in its own language. And so it was this new decree was sent out to all these new people. 그런데 이 두 번째 조서는 지금 상황이 급해요. 왜냐하면 벌써 첫 번째 조서가 나간 지가 40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서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And the first decree, it's been 40 days since it's been commanded. And so the second one that they are making is very urgent. They need to let it out as soon as possible. 10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예, 아주 특별한 지금 왕의 특별한 일을 할 때 쓰는 준마, 엄청 빠른 말들을 타고 그 소식을 각 지방에 전달되도록 만들어요.
And in verse 10, and he wrote in the name of King Ahasuerus and sealed it with the king's signet ring. Then he sent the letters by mounted couriers riding on swift horses that were used in the king's service, bred from the royal stud. And so they used these horses that were used only uniquely when the king had matters to attend to. 예, 페르시아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법령을 전달하고 하는 그 왕의 도로들이 얼마나 발달이 잘 돼 있었냐면은 전에 그 다니엘이 있던 시절 다리오 왕이 그 공사를 다 해놨었대요. And so, if we were to kind of think about the, I guess, the technology of the roads that were established for the king to send out his decrees, well, these roads were made during King Darius's time. 예, 그때 얼마나 이게 도로를 잘 만들었던지 나중에 로마 제국이 들어왔을 때도 로마도 이 도로를 그대로 써요. And these roads were so well built during Darius's time that even during the time of Rome, they used the same roads. 예, 다리오 왕이 지었던 도로 중에 어떤 도로는 지금도 쓰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And some of these roads constructed during Darius's time is used even today in this present day.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Let's look at a picture together. 저 브릿지는 다리오 왕이 지었던 브릿지인데 지금 터키에서 아직도 저거 쓰고 있어요. This bridge was constructed during Darius's time and they're still using it in today's Turkey. 예. 저 도로를 타고 왕의 준마를 탄 자들이 127개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서 새로운 법령을 다시 알려 주는 거예요. And so these couriers were riding on the king's horses on these roads and sending out the news to the 127 provinces. 그 법령이 되게 궁금하죠? 모르드개가 다시 만들었던 법령.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And we might be a little curious about what was written and we can see together in verse 23. 아, 23절이 아니고 11절. In verse 11.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라올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게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So it says in verse 11, the king allowed the Jews who were in every city to gather and defend their lives, to destroy, to kill, and to annihilate any armed force of any people or province that might attack them. And it was during one day throughout all the provinces of King Ahasuerus on the 13th day of the 12th month. 예, 지금 조서 두 개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이 날이 되면은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라 했던 조서가 40일 전에 나갔잖아요. 두 번째 조서는 뭐냐면은 분명히 그 날이 되면은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서 니네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때 니네는 힘을 모아서 그들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여라. 그런 내용이에요. 조서 두 개가 달라요. And so these two decrees are so different. The first one that was made 40 days before was about all people must take up their weapons and kill, annihilate all the Jews. But the second decree is saying anyone who brings up a weapon against the Jews have the right to fight and defend themselves. 여러분 이제 그날이 돼서 누군가 들고 일어날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금방 눈에 이제 띄겠죠. 예, 그래서 모르드개가 썼던 조서가 그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때 유대인들은 다 함께 모여라.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자구책을 마련해라.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And so on this one day, it's going to be quite obvious who is your enemy because they're all going to be carrying weapons. And so Mordecai commands them to really gather together and to defend their lives.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12월 말이니까 한 9개월 남았겠지요. 한 9달 전부터 서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And so this day was going to happen around 9 months later when they received the decree. And so they were trying to come up with a system then of how to protect and defend themselves. 예. 그리고는 그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들고 일어났던 자들이 다 죽지요. And on that day, a very incredible work happens where all the people that were raising their weapons against the Jews died. 그때 에스더가 또 한 번 왕을 찾아가서 간청을 또 해요. And Esther goes before the king again with another request. 오늘 있었던 이 일이 하루로 끝나지 않고 하루가 더 연장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13일과 14일 이틀간을 하게 되죠. And she asked, rather than just having this one day, but would you extend it to one more day? And so they have two days, the 13th and the 14th. 예, 유대 민족이 완전 말살될 뻔했던 그 날에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걸 부림절이라 그래요. And so the day where the Jews were supposed to be annihilated, they were saved, and so we call that Purim. 주이시들은 지금도 그 날을 기억하고 셀러브레이트 하죠. And the Jews still remember that day, and they celebrate together. 여러분, 사단은 지금 세계적인 그 전염병 이 사건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Satan is not just standing by idly looking at what is happening to the world with this disaster. 많은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끌어들였던 그 사단의 역사, 문화와 뭐 경제, 정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해왔던 일들이 그냥이 아니거든요. 이제 드디어 엄청난 혼란이 또 하나 오게 된 거잖아요. 이거 반드시 이용할 거예요. And so it's not just another thing like culture, politics, and any other thing, but this is a very big work that Satan is utilizing.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은 2차 팬데믹이 또 이제 닥쳐서 사람들은 굉장한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많이 힘들어할 거예요. And as time goes on, there's going to be a secondary pandemic where people are going to suffer immensely, both mentally and spiritually. 여러분, 이 당하는 이런 정신적인 고통들이 데미지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2차 전쟁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자기 본국에서 걱정하다가 죽은 숫자가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부모들, 형제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And some of you might know that even during the World War, rather than the casualties during the battle, there were more people who died back home because of such great worry. 사단은 이때가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은 힘을 얻지 못하게 만들 거고요. 세상은 완전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 거고 사단이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착착 들어맞게 될 거예요. And Satan is going to make it so that the church will not gain strength. The people in this world will face great suffering in the midst of disasters. 예, 이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미래를 미리 보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판세는 완전 막히게 될 거예요. But during this time, if there's one person who can turn their eyes to see the future, just like Esther and Mordecai, and really be prepared, then the tables will turn. 여러분,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다른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And for spiritual problems, there is not just another solution. 왜냐하면 그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답이 없어요. 치료약도 없고 다른 해결이 없어요. Because Satan is at the background, there is no other type of treatment or medication. COVID-19은 전염병으로 시작했죠. COVID-19 is this pandemic. 예, 전염병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럼 전염병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낯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받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 혹시 걸린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동네 걷거나 마켓 갈 때 누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죠? 피하죠. 그래서 낯선 사람의 타인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전염병이에요. And this is actually the COVID-19 is a plague. It's an infectious disease. And so we see even now when we face strangers, we try to distance ourselves because if you come close to them, you're going to receive it. And so this also causes a sense of rejection, rejecting other people.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일들 같지만 여러분 마켓에서 경험하는 것, 길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작지 않아요. 그게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문제가 돼요, 그게요. And so these kinds of thoughts are not small because it's repeating daily and daily and so it's causing damage to us. 여러분의 정서에 굉장한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 정서가 굉장히 메마르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며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 저 사람 혹시 이렇게 되게 지금 되는 게 몇 달째 계속 된다는 거잖아요. And so it's going to cause various anxieties and dryness of your emotion because when you look at other people, you might think, oh, is that person infected? 정서가 심각하게 메마르면 반드시 문제와 여러분 안구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아서 마르게 되면 건조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나죠. 계속 스크래치가 계속되면 어때요? 몇 달간 계속되면 각막이 찢어지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And for emotions, if we constantly have these things compiled up, we're going to have damage, just like your eyes. If you don't blink, it's going to become dry, it's going to become scratched, and more damage is going to happen. 사단이 이런 틈들을 그냥 절대 놔두지 않아요.
그냥 가서 공격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Satan is not just going to sit idly and watch it, but he's like a roaring lion waiting to devour its prey. 지금 상황이 너무 블루해가지고 힘들다 그랬는데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삶에 의미가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자살 충동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거 막 겹쳐 들어오는 거예요. And maybe one random day might seem like today's kind of blue, but then all of a sudden becomes depression, anxiety, and even suicidal thoughts.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이 시작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And one day you find yourself not being able to sleep, you have insomnia, and these things all happen all at once.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할 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유일한 답이에요. When people face the suffering, there is only one unique answer, and that is Jesus Christ.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There is no other way to solve a spiritual problem but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금 충만해지는 준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And so we must begin to be filled with Christ. 밖에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고통당하거든요. Because people outside, they are suffering without knowing the reason why. 몇 달 지나고 얼마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내가 왜 이러지? 그럴 거예요. 이유도 모를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도 모를 거예요. As days and months go by, people are not going to understand why certain problems have come their way. 전에 제가 어디 파크를 잠깐 들렸어요. 거기에 어떤 그 여자분이 앉아 있는 걸 봐서 그래 제가 가서 물었어요. The other day I was going to the park and there was this a woman sitting on the bench and I went to go talk to her. 혹시 누구 기다리냐 그렇게 물었어요. I asked, "Are you waiting for someone?" 네, 누구 기다리고 있대요. And she said, "Yes, I am waiting."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내가 주는 이 조그만한 책이 있는데 이거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거 읽으면은 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책이다. 책을 건네줬어요. And so I spoke to her saying that with the small amount of time you have, why don't you look at this booklet I have because the content is going to change your life. 그분이 뭐 다른 거 하는 게 없으니까 앉아서 책을 읽더라고요. And well, she had nothing else to do, and so she sat down and read through it.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설명해 줘도 괜찮겠냐 물었어요. And I asked, "Can I explain this to you?" 그리고는 계속 복음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And so I was explaining the gospel. 그랬더니 계속 울어요. And then she just kept crying.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사실 자기 인생이 너무 어려웠대요. She said, just like it talks about in the book, to be honest, my life is...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술과 무슨 마약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자기 인생에 막 이게 닥쳐오더래요. It's very difficult because ever since she was a young age, she saw the problems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and so forth. 그래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나 좀 도와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She said while she was in prison, she had asked God, "God, if you really are alive, why is my life like this? If you are alive, help me."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냐고 묻고 또 물었었대요. She said she asked again and again, "Other people are not living this difficult life. Why have you given this life to me?" 그런데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And she said no one could give her the answer.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And on that day she accepted Jesus Christ as her Lord and Savior. 예, 사람들이 문제가 다가오면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유도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사람들은 질문을 해야 될 거예요. When problems come to people's life, they're going to question why is it that these things have to happen to me? 예, 사단은 한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완전 망하는 데까지 끌고 갈 거거든요. Satan is going to drag the person all the way down to utter failure. 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백신을 막 안타깝게 기다리고 그것만 나오면 다 끝날 것 같잖아요. People are waiting this vaccine thinking that when the vaccine comes up, everything will be solved. 백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있으면 살 것 같다. 그러는 거잖아요. You say, I don't know what the vaccine looks like, but when it comes, I'll be saved. 사람들은 영적 문제 오면은 그 사람처럼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기 빠져나갈 길은 있는 거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물을 거예요. 뭔가 찾는 거죠. 갈급하게. When spiritual problems come to someone, they're going to constantly ask, "Why is it that this happened to me?" They're going to be so desperate, begging for the answer. 여러분 그런 세상을 앞에 놓고 여러분 모르드개의 조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With that world before us, we must remember what Mordecai wrote. 모든 유다인은 함께 모여라.
All Jews gather. 그리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준비를 해라. And prepare to defend your life.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 있어요. There is a reason why we gather together. 예, 사단은 여러 가지 혼란과 팬데믹과 세컨더리 팬데믹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땅을 막 흔들려고 할 거예요. Satan is going to do his best to try to shake this world with various pandemics, destructions, disasters.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황을 완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But Christ is the one who gives us new strength and can change the situation entirely. 그 답이 그리스도께 있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세요. And that Christ is the owner of your life.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이때 교회는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 사단의 문화의 공격에 대비해서 싸움을 준비해야 되죠. The church must prepare itself by gathering together and to prepare the system to defend itself against Satan's scheme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We'll give our offering as well as praise together.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널 받으려 내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나의 겁쟁이를 나의 겁쟁이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또 혼란을 만들어서 사단은 인류가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프로젝트를 꾸미고 있을 텐데 여기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Though Satan may be trying to come up with various schemes and plans to try to make the world fall and shake, we here gathered together do not want to be deceived.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음모와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바라보는 비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엄청난 사단의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서 완전 세상을 바꾸는 새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Just like these people we saw in Persia, that were not shaken by Satan's schemes, we desire to stand firmly, holding on to your plan. 그 중요한 일에 우리가 섬기는 귀한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여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May the church be used for that great important work as well as our church members here gathered together to really be used for that beautiful and amazing work.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Now may the amazing grace of our Lord Savior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and the unending love of our Father God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and the indwelling empowerment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시간 시대의 재앙을 막고 교회 세우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be upon the heads of the people of God who desire to block the disasters and raise the church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be both now and always forevermore Amen